네, 김하세쌤의 자기전 중개사법 홈제 시간입니다. 네, 법령상 개혁공인사가 피주거인 건축물의 중개태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틀린 겁니다. 1번 태상물과 표시는 뭐다 똑같죠? 토지대장 또는 건축물 대장을 확인합니다. 2번 권리관계의 등기부 교재상은당히 등기상 증명서 등기부를 확인하겠죠? 3번 검폐율 상한 및 영조율 상한은 시군조례에 따라 적습니다.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4번도 많이 나오죠. 중개 보수는 실제 거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그러니까 맞았는데 합의가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 제외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됩니다. 그 말은 중개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제외됩니다. 정답이 4번이죠. 5번 공동중개자면개혁공사는 물론 소공을 포함해서 모두 서명 및날이나죠 그래서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는 개궁과 소공은 다 서명 및 날인합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한 번에 끝내는 중개사법 이름강의 아주 쉽고 획기적인 양립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영상은 중개사법 좀비 개출 특강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굿나잇